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습니다. 보스턴이 포르징기스와 23-24년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맨피스는 마커스 스마트를 얻게 되었으며, 워싱턴이 다닐로 갈리나리, 타이어스 존스, 마이크 무스칼라, 그리고 23년 2라운드 픽을 얻게 되었네요. 기존에는 클리퍼스와 말콤 브록던, 마커스 모리스도 포함되어 있던 딜이었으나 브록던의 건강 문제로 인해 클리퍼스 측에서 그의 영입을 거절하며 트레이드가 결렬되었었는데 맨피스가 합세하며 딜이 성사되었군요. 포르징기스의 합류로 인해 그랜트 윌리엄스가 다른 팀으로 갈 확률이 더욱 높아진 상태라고 하며 댈러스 구단이 윌리엄스의 사인앤트레이드에 대해 문의했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빅3는 과연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스마트가 맨피스로 가게 되면서 22-23 시즌 수비왕을 차지한 제런 잭슨 주니어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두 시즌 수비왕을 차지했던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게 된 NBA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브랜든 밀러는 자신에겐 르브론 제임스가 고트가 아니라 폴 조지가 고트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즈에 따르면 자이언 윌리엄슨과 관련된 트레이드 논의는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크리스 폴은 자신이 휴스턴에 있었을 당시 전체 시즌을 오직 한 팀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했으며 그 팀은 바로 골스라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구단은 제일런 그린, 알페렌 생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타리 이슨 등 핵심이 되는 선수들을 트레이드하는 데는 관심 없다고 하는군요. 피닉스 구단은 보스턴과 디안드레 에이튼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23-24 시즌 40밀리언 달러 플레이 옵션을 거절하면서 자유계약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네요. 아직 미러키 구단과의 재계약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카일 쿠즈마는 연 30밀리언 달러 정도의 계약 규모를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유타와 댈러스가 그의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빅터 웬반야마, 스콧 핸더슨, 캠 휘트모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바로 러셀 웨스트브룩이라고 하는군요. 올랜도 구단은 만약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드 자원을 지명한다면 콜 앤서니나 제일런 썩스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올랜도가 지명 가능성이 있는 가드로는 앤서니 블랙이나 오사르 탐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샬럿의 2픽 지명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마이클 조던에게 있으며 샬럿 GM 미치 컵첵은 어느 선수를 지명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네요. 펠라일리는 만일 이번 오프시즌 어떠한 영입도 하지 못하더라도 현재 로스터를 다음 시즌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언급했습니다. 포틀랜드 구단은 데미안 릴라드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릴라드는 아마 자신이 38살이나 39살까지 플레이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5년 정도는 더 매경기 25점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거라 자신했네요. 또한 그는 이번 시즌이 개인 커리어로는 최고의 시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인디애나가 토바이어스 해리스 트레이드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 측에서 해리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의 제안 또한 거절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필라델피아는 크리스 폴, 프레드 벤블리 영입에는 관심 없다고 하네요. 브루스 브라운이 6.8밀리언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몬트레즐 헤럴은 2.7밀리언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데릭 존스 주니어도 3.3밀리언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거절하며 FA 신분이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현재 21픽, 22픽, 51픽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드래프트 픽업을 물색 중이라고 하네요. 레이커스 구단은 챔피언십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17픽을 트레이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마일스 터너, 버디 힐드가 레이커스와 링크되어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오비 토피는 뉴욕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마이애미에게 탈락한 이후 탐 티보드 감독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